어제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 거 같냐? 두 경기 지면 데미지 좀 크다. 와. 아, 오늘 살아서 나가자. 아, 좀 숨 막힌다 진짜. 아, 진짜 선수대 야구장 나오는 기분이야. 아. 야, 홍구야, 우리 몇 승 몇 패인지 알아? 9승 5패. 9승 5패. 위기네. 계속 위기였지. 계속. 와, 항상 위기였죠. 근데 이게 한 게임 한 게임 지는 게 너무 크니까. 아, 그래. 140게임이면 그냥 푹 넘어가겠는데. 야, 오늘 저 게임 끝나고 저 의윤이처럼 불편한 단체 카톡 이런 거 올리지 않게 좀 잘하자, 진짜. 눈이 빨갛네. 5시에 잤다고? 5시에 잤어요. 잠이 들어야 말이지. 괜찮다. 니만 못하는 거 아니다. 안타고 좀 3번 타자 책임지는 거지. 장갑을 바꿔볼까 오늘? 아니 그냥 오늘 게임 안 나간다 그래. 수현이가 나가겠다. 수현이. 어차피 문호가 없으니까 수현이 왜 나갈 수 있지. 아, 오늘 문호 안 오는 거야? 문호 오늘 오전 시합한다던데. 문호만 빠지는 거지. 아, 문호 큰데 오늘. 야, 헝구야, 떠났으면 방출 걱정해야 된다. 오늘 지면 그 9일 날이 그거랍니다. 결정. 다 안다. 예. 아야, 선생님 고참사 한마디만 할게. 잘할 생각 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 야, 어쩜, 재밌게. 야, 야구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야구가? 한 번도 잘하려고 해야 잘하는 게 한 번도 없다. 그냥 즐겁게 다, 너무 그냥 다 쳐져 있어. 어차피 다 같이 나가면 되잖아. 그런 생각하고 가자, 어? 야, 진짜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도 만약에 그 저 다 끝나고 이제 없어지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이기자. 일단 잘하자고. 잘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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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가만. 네, 가자. 오늘 빨간 장갑의 사나이가 된 이대호 선수입니다. 아들이 다음 주 시합이니까 조금 나와 있다 지금. 맞지? 맞아. 좀 더 하면 잡아보자. 야, 어제도 계속 잡아놓고 또 잡아? 다 수용차입니다. 잡아, 승부해, 승부해! 초급타죠. 파울입니다. 정말, 정말 잘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호 선수의 타격들을 보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타격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더 크게 그냥 계속 믿는 겁니다. 네.
드디어 빨간 장갑. 아야, 라이브로 갔다. 아, 이제 바로 안 되는데. 아, 이 홈런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몬스터즈 또 팬들께서는 항상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닝에 우리가 무조건 점수를 낼 필요가 있었어요. 투아웃을 쉽게 당했지만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이런 홈런을 쳤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빨간 자갑을 끼우고 나오면서 강렬한 걸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네. 아, 선용만사 만세. 아니, 지금. 여기서! 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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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최강야구에서 첫 홈런을 보여줬던 이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한다. 수고한다. 가자, 연타석 홈런으로! 가자! 하나 더! 하나 더 맞는 거 아니에요, 형? 어? 하나 더 맞는 거 같은데. 설마. 형, 점프해서 잡을게. 하나 더 가! 하나 더! 하나 더 가! 타격감이 좋은 이대호 선수의 타석이 시작됩니다. 어! 연타다! 타격했어! 어! 연타다! 타격했어! 연타다! 감으로 공을 한번 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공이 계속 떠요. 와. 그런 선수예요. 와. 축구를 그냥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뭐 1분 만에 갔다 오네. 금방 갔다 금방 들어오네. 아니 이대호 선수가 KBO에서 3연타석 홈런 있나요? 9경기 연속 홈런은 기억하는데 3연타석 홈런 이대호 선수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MVP 경쟁은 끝났네요. 그냥 끝났죠. 그냥 장시원 단장이 홈런 하나도 끝인데 어. 이거 2회 연속으로 준다고 그랬지, 너무 몰라. 그리고 뭐 많이들 그 최강야구 애청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장시원 단장께서는 롯데 팬이셨어요. 지금 몬스터즈 팬이십니다만. 수현이 저 망해 곰면 나오면 살짝 넣은 거 아니? 니는 저 배가 많이 났어. 수현이 허리까지 가는데. 아, 이러고 나서 첫 타자가 2대5니까요. 아, 긴장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다. 수고. 수고한다. 만약에 3연타석 홈런이 나오면 최강야구가 2030 시즌까지 가도 이 기록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또 간다. 가자. 3연타석 안 가자. 그래, 3연타석 안 가자. 정말 어려운 기록이에요.
과연 그 기록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요. 파울입니다. 아, 너무 알았다. 빨라, 빨라. 야, 자빠진다. 물물건. 와, 진짜 잘 보였다.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지금 치고 파울이네요. 파울이에요. 아이고. 빨랐다, 빨라. 왠지 우중간으로 온 거지. 아, 씨. 내가 이대호한테 1호, 그러니까 9경기 연속 공론을 맞았을 때 1호 맞고 나서 9경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칠까? 못 치겠지. 그러다가 9경기가 간 거라니까요, 진짜로. 못 치는 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자, 1루자 뛰웁니다. 문제 타석에서는 차가! 과연 3연 타석 홈런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항상 이 기대감을 받으면서도 그걸 해내는 선수가 이대호 선수인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실 말이 되는 스토리입니까, 이게. 와, 지금 경기장 나갔어요. 장PD 맛이 간 거 봐봐요. 장PD 맛이 갔다니까요, 지금. 네. 맛이 그래도 매일 맛이 가, 내가 아까 말한 게 맛이 갔다니요. 보세요. 네. 우리 10점도 됐죠. 네. 등번호 10번이지요. 우리 시즌 10 간다니까요. 이제. 또 토테미즘. 아, 몰라. 나 몰라. 이제. 나 몰라. 샤머니즘이죠, 이거는. 이건 샤머니즘. 와, 앞이 나온다, 이제. 와, 이거 안 되는데. 이제 안 그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제 만루에서 이대호 선수가 타석을 준비합니다. 고맙다. 와, 큰일 났다. 사고다. 이거 꽤나 많이 내리고 있고요. 야, 4연 타석에 도전하는 유경입니다. 네.
KBO 리그에서도요 4연 타석 홈런은 3번밖에 없었던 진기록입니다. 아 지금 박경환 선수의 프로야구 최초 4연 타석 홈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정말 대단했어요. 과연 그 기록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요. 초구 스트라이크. 4연 타석 꼭 치우자. 스피드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지, 안 해야지. 그래서 선수들도 이제 비에 조금씩 젖고 있습니다. 경기에도 영향이 있겠고요. 구슬비가 내리고 있는 그라운드입니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주자 마루. 팬들께서도 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몰랐습니다. 와 복수, 그 복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와 이게 장편이 지금 난리났어. 이거 어떻게 4연 타석을 가져오는가?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제가 아침에 갔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잠이 안 온대요. 화가 나서. 와 그러더니 빨간 장갑을 끼고 와서 4연 타석 홈런. 와 이게 몬스터즈는 진짜 복수를 이렇게나 세게 하는 팀이네요. 정말 네. 그런 건 있어요. 네.